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LH 사태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라고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소신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광주에서 철거 건물이 도로 쪽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로 불행하게도 그 시각 이 도로를 가고 있었던 버스를 무너지는 건물이 그대로 덮쳤습니다. 현재까지 9명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정류장에 멈춰선 시내버스, 말 그대로 날벼락, 운전사 승객 등 17명 중 8명 부상, 9명 사망. 추가 매몰자를 한밤까지 당국은 수색 중입니다. 사망자들 가운데 노모가 사망했는데 아들의 생일 때문에 시장에 장을 보러 가다가 공변을 당한 경우도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해당 영상과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뒷북 보고에 대해서 실토했습니다. 중요 사건이 우선이라 성추행 후 보고가 안 됐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중사가 숨진 지 18일 만에 사과를 한 건데 중요 사건이 우선이라 성추행 보고 안 됐다. 국방부 장관의 이 발언, 과연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공군에서 단순 사망으로 서면 보고를 했다라는 대목도 정말 어이없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137일간 조사하고 이용구 전 차관 사건 담당 수사관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관 몇 명의 일탈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용두 3위가 아니라 이용구의 용구 3위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용구삼이다, 용구삼이다. 용구삼이. 과연 이용구 수사 과정에서 정말 외압은 없었을까요? 오늘 동아일보 단독 취재에 따르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일찍이 임명 전에 폭행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정황이 동아일보에 의해서 제기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폭행 사건이 뒤늦게 언론에 불거지자 청와대는 몰랐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도 거짓말을 한 게 되는데 청와대는 알고 있었던 것인가 몰랐던 것인가. 용구삼이 수사 결과 잠시 후에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대비인 듯 대비 아닌 대비 같은 외출.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대비인 듯 대비 아닌 대비 같은 외출. 묘하게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비판하는 메시지도 경향신문은 있습니다. 차차 아시게 될 것이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권주자라는 분이 왜 본인의 입으로 선명한 메시지를 내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첫 공개 행보가 이루어진 건데 오늘은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라며 입당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미지수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